창조적인 문제 해결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디자이너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를 혁신시키는 주동체가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산업도, 경제도, 교육도, 건강도, 노인 문제도 이제 다 포함될 수 있는데 사회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회혁신과 더불어서 환경 문제까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삶의 터전을 만드는데 디자이너가 공헌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래야지 디자이너의 가치가 좀 더 이렇게 국가 운영이나 세계 운영의 중심에 위치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경찰청에서 저희 대학에 이제 패션 디자인 학과가 있으니까 경찰 제복을 바꾸자라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의뢰를 해와서 의상학과 교수 두 분하고 그리고 저하고 같이 협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연구, 그다음에 전략, 컨셉 제안의 어떤 기반을 제가 하고 이제 두 분이 패션 디자인학과의 두 분이 이제 실질적인 디자인 업무를 했는데 그게 한 2년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품위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리스펙트하고 경찰들의 교통이나 일반 경찰들의 근무복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넥타이도 매개하고 세계 최고의 수준에 걸맞게 재질도 바꿔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경찰들이 2005년도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총괄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우선 전시는 있어야 될 것 같은 C 보자 보여주는 것 그다음에 전시만 가지고 되나? 그래서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컨퍼런스, 그래서 두 번째 회의, 그래서 조금 논의하는 자리, 디스커스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래서 워크숍 같은 거를 해서 대중들이 이해하게 하는, 언더스탠드하게 하는 그런 이제 구조를 한 축에, 세 번째 축에 만들고 디자인을 테마로 해서 즐기는, 플레이, 엔터테인 하는 이벤트를 좀 집어넣자 해서 네 가지 축을 그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엔날레의 구조적 틀로 지금도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또 세계 디자인계의 발전에 어떻게 보면 비엔날레를 통해서 공헌도 했고 하는 그런 기반을 닦았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식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쓰레기 낭비, 음식 쓰레기 낭비라든지 그다음에 공간 낭비라든지 그런 것들 를 주제로 해서 한번 정년할 때 전시회를 제가 했어요. 정년 최근에 저희 그 자원방문화 포럼에서 다시 한번 전시회를 하게 됐는데 가나에서 저도 거기에 이제 기획도 하면서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때 5년 전에 했던 거를 다시 이렇게 손을 댔어요. 그릇 하나에 트레이죠. 그냥 음식의 종류는 어떤 것들을 아침, 점심, 저녁에 그게 한 세네 개의 꺼리면 되더라고요. 네 개, 다섯 개. 그래서 네 개, 다섯 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한 트레이에 이제 식판에 집어넣는데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일식, 양식 또 뭐 안주 꺼리를 놓을 수 있는 다용도 트레이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식문화를 바꾸는 그래서 좀 더 절약적이면서 건강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식사를 하면서도 아름답게 느끼는 혼자 먹더라도 이제 그런 식의 개념으로 좀 가정을 식문화를 이제 바꾸는 데 기회했으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휴먼시티 디자인 서울이라는 어워드를 이렇게 만들기로 아마 서울시에서 재단에서 한 것 같고 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의 전체적인 틀과 방향을 철학과 목적과 운영하는 틀을 이렇게 만드는데
기여했던, 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고요. 아마 목적은 이렇게 도시의 복잡다단한 그 문제들을 디자인의 힘으로 아주 이렇게 잘 해결한 그런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주는 이제 상이었었고요. 잔문박 문화포럼이라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창동, 구기동, 부암동, 신영동, 홍지동 그 다섯 개 동을 합쳐서 잔문박이라고 해요. 거기에 그 예술인들이 뭐 작은 동네인데 한 200명이 살아요. 그런 예술가들의 그 풍부한 예술가들의 자원을 활용해서 예술 기반의 창의적이고 아름답고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면 어떨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발의를 해서 저도 참여한 가운데 이제 포럼을 사단법인으로 만들었고, 미술, 음악, 공학, 사회, 문학, 공연, 미디어,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어떤 주제를 같이 논의하고 새로운 이렇게 예술을 창조하는, 특히 이제 지역사회 문제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제안해보는 그런 이제 흥미로운 아트레지던시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문제에 해당되는 전체를 바라보는 것들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지속 가능한 또 이렇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전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컨텐츠부터 기능, 사용, 그리고 조형의 일까지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치우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이렇게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능력과 재능 을좀잘그쓸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런 훈련이 사회에 직접적으로 직결돼서 기여를 하려면 어쨌거나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디자이너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좋고 거기에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데서 그 중심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그 리더십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